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판도사의 똑소리 나는 해결사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손한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얼마 전에요. 예, 꿈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진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자동차의 정말 다양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차세대로 가면은 차세대? 아, 녹화 끝나고 한번 혼날래. 2015년 들어서 한 번도 안 맞아봤죠. 아, 죄송합니다. 예, 차세대 자동차의 어떤 모습이 제시가 되었을까요? 뭔가 더 실용적이면서 뭔가 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그렇죠. 약간 뻔한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달리고 그리고 좀 더 튼튼하고 그리고 연비가 좋은 그런 자동차 아닐까요? 뻔하네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사실 그 요즘에도 자동차의 친환경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그러니까 자동차의 금속 대신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고기능성의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에, 어떻게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이에요?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약간 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소재로 알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놀라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줄이기, 사용을 좀 줄이기 이런 캠페인들도 많이 유행을 했고 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어떻게 만들어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20세기를 주도한 기술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20세기에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도 플라스틱 신드롬이라고 김종서 씨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려 하지마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만큼 20세기를 주도한 기술 중에 하나. 녹화 끝나고 날 때려요. 나도 그러겠습니다. 맞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플라스틱 결국에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예, 요즘에 또 플라스틱이 어떤 그 환경 오염의 한계를 넘어서 신소재로서의 어떤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몰랐어요. 모르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과 가까운 스타로 활동 중인 이 플라스틱의 활약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세기 기적의 소재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물건들부터 반도체, LCD, IT기기 내장재까지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제품들. 플라스틱 없이 논하지 말라. 20세기 후반 이후 가속화되어가는 고기능성의 플라스틱들은 접거나 말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인공장기 개발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의 개발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고 있는 차세대 플라스틱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 야, 진짜로. 와, 안경, 요 안경. 그러죠. 네, 볼펜. 음흠.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생활용품부터 해갖고요. 뭐 IT 기기 외장재라든가 반도체 LCD 그리고 뭐 주방용품 등 플라스틱이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나의 정신을 굉장히 혼미시킵니다. 넘어갑시다. 네, 특히 네. 플라스틱은요 장점이 참 많은 소재인데요. 금속에 비해서 가볍고 그리고 녹슬지 않고 찍어내는 기법까지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 이 플라스틱의 장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나 공장 그리고 또 이렇게 촬영장,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플라스틱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 다 플라스틱이 있는데 예. 사실 또 이 플라스틱으로 유리 그리고 또 옷도 만드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유리랑 옷을 만든다고? 음흠. 플라스틱으로? 음흠. 이 옷이 플라스틱이에요? 음흠. 이 옷이? 아니, 옷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조금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이 주황색 플라스틱 바가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또 이제 플라스틱을 뭐 접고 이렇게 말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는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놀라운 세상입니다. 거기다 또 인공 피부나 연골 같은 인공 장기 역시 이제 또 플라스틱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진화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이 다양한 얼굴을 선보이고 있는 이 플라스틱 제품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1868년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이 탄생했는데요. 당구공의 주재료 상아를 대체하기 위한 셀룰로이드가 바로 그 시초였습니다. 이후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냉장고를 열면 보이는 플라스틱 반찬통, 그리고 옷장에는 옷걸이, 이렇게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플라스틱의 세계 저와 함께 하시죠. 상온에서 딱딱한 고체 상태로 있는 고분자를 플라스틱이라 일컫는데요. 이 고분자는 가공을 거쳐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곳에서 플라스틱 공정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여기서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그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 종류도 가지각색인 플라스틱.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인데요. 폴리에틸렌은 무게가 가볍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포장지나 비닐봉지가 있고,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용기인 샴푸 용기나 기름통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는 플라스틱. 하나같이 정교한 공정이 돋보이는데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저거는 뭔가요? 아, 네. 여기는 엔지니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반도체 장비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엔지니어 플라스틱이요? 네네. 그럼 그냥 플라스틱이 그냥 플라스틱 아닌가요? 아, 네. 플라스틱에는 일반 플라스틱과 엔지니어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는데, 엔지니어 플라스틱은 스틸과 알루미늄의 버금가는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이용해서 기계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튼튼한 내구성을 요하는 반도체 장비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된 플라스틱. 그렇다면 수많은 제품들은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철이나 알루미늄은 개별 가공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방식은 압출, 사출 방식을 이용해서 다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기계 가공이 용이하며 화학 성분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까지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하시죠. 플라스틱의 신세계를 개척한 별별 플라스틱 용품들. 플라스틱,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 탁구공마저 플라스틱으로 변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플라스틱 탁구공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탁구계를 이끌어갈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 중이었는데요. 한편 이곳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탁구 복식 동메달에 빛나는 김무교 코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김무교 코치, 반갑습니다. 네, 탁구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큰 변화가 있죠. 아주 큰 변화인데, 이 바로 이 볼입니다. 같은 공인데 성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셀룰로이드 재질의 볼이었고, 지금은 플라스틱 재질의 볼입니다. 두 개의 탁구공을 나란히 비교해보니 공의 크기가 확연히 다른데요. 탁구공의 재질 변화는 탁구 역사상 117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항공사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했는데요. 바로 탁구 경기에서 사용될 탁구공을 항공기 내부에 반입할 수 없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셀룰로이드 탁구공이 발화하기 쉬운 재질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2015년부터 모든 탁구 대회에서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탁구공의 성능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셀룰로이드 탁구공은 탄성력과 빠른 속도가 큰 특징인데요. 그에 비해 플라스틱 탁구공은 특유의 묵직함이 있어 제구력이 우수합니다. 옛날 볼은 같은 임팩트에서 이제 공을 쳤을 때 한 100의 임팩트로 100% 임팩트가 난다면
지금 이 플라스틱 볼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같은 이제 힘으로 가해가지고 볼을 쳤을 때 한 30% 이상 가속도 회전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서비스가 좋다든지 그 선수들이 치는 그 탑법의 회전량이 많은 선수들한테 좀 불리하고 다리가 좀 늦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전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좀 타점이 키가 큰 선수들이 유리한 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 양하은 선수에게 탁구공의 재질이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전의 공은 조금 가볍고 빠른 스피드가 났다면 바뀐 공은 조금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무거운 감이 있다 보니까 볼을 칠 때 조금 힘을 더 줘야 하고 회전량이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서 스피드는 조금 줄었지만 공이 좀 무거워져가지고 좀 칠 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공이 연결이 조금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드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단언컨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와, 진짜 이 플라스틱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탁구의 승부는 바로 뭡니까? 공의 빠르기와 방향을 내 멋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탁구의 어떤 승부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같은 재구력을 살린 것이 바로 합성수지 플라스틱 공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이 플라스틱 공은 두 개의 공을 뭐 두 개의 따로 된 제품을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접합 면도 표면 돌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량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사실 그 플라스틱의 장점을 살린 가치들이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플라스틱 아무래도 환경 오염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건 플라스틱에 대한 아주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플라스틱이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고 또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실 텐데요. 네. 이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의 응용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한 친환경 플라스틱의 세계로 여러분을 직접 안내합니다. 바다 위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5조 개가 넘는 폐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백 년 썩지 않는 폐 플라스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생태계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바다에 이제 물범이라든가 포유류들이 큰 플라스틱을 먹고 그대로 이렇게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도 연간 한 10만 마리 정도 이상이 되는 거고요. 미세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조각이 나면서 각종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같이 붙어서 바다를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적정한 이제 온도가 유지가 됐을 때 전염병으로 확산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이제 적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속 플라스틱이 썩어 없어지기까지는 적어도 수백 년이 걸리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실생활에 이미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이 물통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오염의 주범이기도 한 플라스틱.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코카콜라, 도요타, GM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선택한 이것, 바로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은 전분이나 셀룰로스 등의 천연 소재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하는 것과 분해성을 부여한 화학합성 플라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플라스틱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찾아온 이곳. 국내 최초로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필름을 양산 중인 제조업체입니다.
자연에서 2, 3년 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비결은 이 물질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산화생분해제입니다. 산화생분해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폴리에틸렌 계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유기첨가제와 무기첨가제를 넣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폴리에틸렌 필름의 고분자 구조를 저분자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빨리 깨서 산화가 조기 일어나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산화 생분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화 생분해제에 의한 놀라운 변화 지금 공개합니다. 햇빛과 적정 온도에 의해 1차 산화 분해돼 저분자화. 이후 땅속에 들어가 박테리아 등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2차 과정을 거쳐 이산화탄소와 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산화생분해 필름은 기존의 폴리에틸렌 원료에 산화생분해제를 1%만 첨가하기 때문에 임장, 신장, 인혈강도 등 물성에 있어 일반 폴리에틸렌 필름과 차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천연생분해 플라스틱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분해 기간에 따라서 유통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이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천연생분해 필름은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분해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화생분해로 만든 에코바이오 필름은 산화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천연생분해는 일반 그 폴리에틸렌 필름에 비해서 원료 가격이 한 두 배 이상 이렇게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화생분해 만든 에코바이오 필름은 기존 폴리에틸렌 필름과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점으로 꼽힌다고. 폐 플라스틱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인데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든다는데 믿어지십니까?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온 지구촌의 관심사인데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우한림 박사팀과 고려대학교 심상준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박테리아와 미세조류를 이용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인 숙신산을 생산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한 20년, 10년 정도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목질계 나무를 이제 배양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런 목질계는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의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미세조류는 CO2 이산화탄소를 먹고 아주 빠르게 자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목질계 나무에 비해서 구조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저 에너지로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원으로 바이오매스 원으로 여러 가지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면 역시 친환경 공법에 합당하는 바이오 공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빛만 조여주면 순식간에 번식하며 자라나는 미세조류. 이러한 미세조류가 포함된 배양기에 유전자를 재조합한 박테리아를 넣어주면 박테리아가 미세조류를 분해해 당으로 만든 뒤 이 당으로부터 숙신산을 생산해내는 원리입니다. 숙신산 생산에 쓰인 박테리아는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미세조류 내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를 직접 생산하는 능력을 지녔는데요. 이로써 고효율의 숙신산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세조류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을 해서 미세조류를 키우고 그 미세조류를 직접 우리가 이용을 해서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업 박테리아를 저희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그 배가스가 나오는 공장에 실제 이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플라스틱이나 다양한 물질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저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숙신산 생산 시스템은 바이오플라스틱뿐 아니라 코팅 소재, 합성 가소제, 우레탄, 솔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차세대 바이오매스 시스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 플라스틱이 이제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 오염의 최대적인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해서 플라스틱 제품이 탄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명을 다하면 물에 녹아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정말 이 플라스틱은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뭐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플라스틱은요, 해마다 3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홍수나 폭풍 등으로 인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를 떠돌다가 하나둘 모여서 쓰레기 섬을 만들거나 또는 또 파도와 태양 방사선 영향으로 쪼개져서 일부 어종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저희도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잔해물을 물고기들이 먹이로 착각을 해서 먹게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돌고 돌아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 정말 씁쓸하죠. 안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요. 야, 이거 갑자기 좀 씁쓸해지긴 하네요.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 플라스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정말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플라스틱이 정말 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천의 얼굴. 저는 약간 두 가지의 얼굴. 저도 약간 천의 얼굴이고. 이렇게 하면 못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잘생기고. 공감대가 없으실 누가 거예요. 누가 잘생겼다고? 예? 공감대가 없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판도걸의 도움 요청합니다. 판도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판도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 뭐 어떤 컨셉으로 의상을 준비를 하셨나요? 바둑판. 그렇죠. 플라스틱의 흑과 백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 좀 다양한 그런 그 극과 극의 면을 그쵸? 밝혀주겠다. 그럼요. 아, 말씀처럼 우리가 그 플라스틱이 이 용도가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정을 비롯해서 바깥 어디를 나가면 정말 플라스틱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플라스틱 언제 시작된 건가요? 네, 플라스틱은요, 독일인 크리스티안 쉔바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람이 스위스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요. 네네. 뭔가 폭발성이 크면서 탄성이 강한 질산 섬유수 합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플라스틱이 개발됐는데요. 최초의 플라스틱은요, 당구공의 재료로 아프리카 코끼리의 그 단단한 상아가 사용됐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물질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네, 그 질산 섬유수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다가 최초의 천연수지인 플라스틱 셀룰로이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니, 저는 아직도 좀 시원하지 않은 게 이 셀룰로이드가 그러면은 상아처럼 진짜 튼튼하고 탄력이 있는 플라스틱인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 새로운 물질이요. 플라스틱 특성을 아시겠지만 열을 받으면 뭔가 가공하기 쉽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식으면 단단해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셀룰로이드 플라스틱으로 대체 어떤 걸 만드는 겁니까? 예, 보통 뭐 단추나 틀니나 만년필 같은 거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됐고요. 앞으로도 뭐 더욱 더 많이 기대되죠. 아, 틀니까지 그렇게 사용됩니까? 저는 이제 플라스틱 하면은 폴리에틸렌 성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대표적인 폴리에틸렌 성분 뭐가 있겠습니까? 비닐. 그렇죠. 까만 봉투. 아. 아니, 근데 그것도 그 폴리에틸렌 재질의 성분인가요?
맞습니다. 1933년에는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폴리에틸렌이 재발견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에틸렌이요 포장용 비닐봉지 또 플라스틱 음료수병 그다음에 전선용 피복재료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됐죠. 그래요. 야 우리가 그냥 난 오늘 사실 내용 자체가 약간 나의 상식 밖을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제가 좀 말을 약간 더듬는 게 이게 사실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말을 못해서 더듬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그렇죠. 나의 이미지 속은 그렇거든요. 근데 별의 별 플라스틱이 다 있어요. 구부릴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고 유리처럼 투명한 플라스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의 상식 밖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도사에서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좀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 좀 유리처럼 투명한 플라스틱을 두고요. 고투명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미니카 보면 그 운전사 있는 앞부분에 투명하죠. 운전사인데 거기 거기. 네. 그리고 전자 물 끓이는 주전자 보면 그 눈금 부분 투명하잖아요. 예시가 적절하네요. 네.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휴대전화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것은요 이렇게 가공하기가 쉽고 내충격성과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조금 아쉬운 게 플라스틱에서 야외에서 오래 좀 놔두거나 아니면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약간 색깔이 변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고. 근데 제품인데 색깔이 변하면 좀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그렇죠. 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산소나 오존 그리고 자외선에 비치면 빛이 바랜다고 하죠. 예. 색깔이 그랬었었죠. 그랬었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요 자체 안정성을 잃지 않아서 야외에서 사용해도 빛이 바라지 않는 고투명 플라스틱이 아주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 아쉽죠? 알겠어요. 네, 플라스틱이야말로 정말로 숨겨진 능력자, 볼수록 매력 덩어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구에도 플라스틱이 사용된다고요? 그래요?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생각하는 또 상식 밖의 얘기가 또 나와버리네요. 야, 플라스틱은 진짜 열에 약하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아니, 전구에 사용된다,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상식 밖이에요. 물론 플라스틱이 불에 약하죠. 네. 하지만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 아니면요. 요즘에는 웬만한 열에는 끄떡없는 플라스틱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그렇게까지 있습니다. 된다고요? 네. 플라스틱이? 그렇죠.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최근 LED 조명에 사용되는 소재도요. 거기에 있는 금속이나 유리를 플라스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그 내구성과 경량성,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그리고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열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그 전구의 그 렌즈나 소켓 부분을 플라스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거예요. 왜 한숨을 쉬세요? 아니, 다들 너무 상식 밖이잖아요. 새로운 발견. 너무 새롭다, 진짜. 하지만, 바트 그러나? 플라스틱의 최대의 단점이 뭡니까? 예? 단점이 뭐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썩지 않는다. 그쵸. 썩지 않는다. 플라스틱의 매력 중에 매력. 장단점이죠. 그렇죠. 장단점. 애매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썩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이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분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수백 년이 걸려야만 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요. 플라스틱 제품 생산 외에도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한 이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만드는 거 말고. 네, 맞아요. 학교에서 제가 플라스틱 지도할 때 꼭 마지막에 지도하는 게 이 플라스틱의 단점입니다. 썩지가 않는다. 이거를 네. 지도했었었죠. 하지만 과거형이에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아하. 얘는요 자연에 던져주면 알아서 분해하고 또 알아서 썩습니다. 그런 플라스틱이 나타났어요. 지가 알았어요? 네. 아니 세상이 뭐 이래?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네. 세상이 이렇게 돼. 자연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썩는다. 그렇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말이 됩니까? 됩니다. 되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야,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생분해성 이 플라스틱은요 세상이 좋아져서 기존의 플라스틱과는 달리 정말 스스로 자신이 썩습니다. 그래서 낙엽 있잖아요.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면 낙엽이 바닥에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썩어서 그 재료가 되잖아요. 비료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도 박테리아나 곰팡이 조류 등 미생물에 의해 썩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돌아갑니다.
자연에서. 그럼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컵을 만들 때 처음부터 화학 성분이 아니라 뭐 옥수수 전분 이런 거 같은 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버리면은 버릴 때도 쓰레기 음식물처럼 자연스럽게 분해가 된다는 그런 원리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야,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너무나도 이렇게 알게 되니까 흥분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친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약간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500원 할까 1000원 하고. 왠지 친환경 인식 자체가 비싸요. 친환경 제품 좀 비싸죠. 시중에서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분해가 돼요. 자기 스스로 이것도 비싸지 않나요? 비용적으로 따졌을 때 좀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의 일반 플라스틱과 제조 단가를 1:1로 비교해봤을 때 비쌉니다. 비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이 기존에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매립하고 폐기하고 또 기업에서 그런 폐기물 분담금 같은 이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그 소비자가 이제 이 정도는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요. 옥수수로 만든 그릇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은 썩기도 잘하지만 환경 호르몬도 안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플라스틱의 생분해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소량의 생분해제만 넣어도 나중에 잘 그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산 단가, 제조 단가, 폐기, 환경 오염 문제까지 쫙 다 한 번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거를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는 있나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은 그 옥수수 성분으로 쉽게 분해되고 환경 호르몬도 나오지 않는 아마 아이들용 수저나 식기 세트들이 많습니다. 또 장난감 같은 것도 물고 빨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하고 금방 분해되는 그런 소재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용화돼 있어요. 옥수수 맛이 나요? 식기에서? 아니죠. 옥수수의 진짜로? 원료로 만들어서 옥수수처럼 쉽게 분해가 되는 거지 맛은 나는 거 아닙니다. 맛이 나게 되면 수분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썩게 되죠. 옥수수 맛이 나면 또 썩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냥 하는 얘기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나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는요. 이렇게 쇼핑백이나 플라스틱제 병을 만들 때 생분해성 수지 사용을 반드시 해라라고 의무화하는 그런 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포장재나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 그러니까요. 야, 진짜 제가 이게 YTN 사이언스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접해서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 그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있을 줄이야 라는 상상을 전혀 못했다가 어떤 머릿속에 상식 밖의 얘기를 YTN 사이언스 판도사에서 전하니까 그럼요. 좋네요. 이 프로그램 좋다. 이렇게 결론 끝. 결론 좀 내립시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제품이든요. 기획에서부터 소재 선택, 제조 공정, 그리고 그 소재를 사용한 다음에 버리는 과정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만큼 환경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플라스틱의 미래는 친환경이라는 이 세 글자, 친환경.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스틱의 남용보다는 재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기술들의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야외 활동을 할 때요.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추운 거요. 추운 게 제일 신경 쓰이죠. 그렇죠. 네.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옷을 어떻게 입을까? 요 생각만 하는 거죠. 뭐 얇은 거를 여러 개 입을까? 아니면 두꺼운 걸 입어가지고 어떻게 따뜻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껴입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몸이 둔해지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바깥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 안 껴입어도 둔하면서. 저기요. 왜 이러시죠? 만약에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로 옷을 만들어 입는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바람도 잘 맞고 또 가볍잖아요. 그래서 활동하기도 편하고 정말 좋지 않을까요? 아니 요즘에 굳이 뭐 섬유 소재도 많은데
뭐 굳이 뭐 플라스틱으로 왜 해요? 그 플라스틱 중에 폐 플라스틱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걸 재활용해서 네.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든다면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요? 예, 뜻깊지 않겠는데. 이상한데? 약간 사이다 페트병이면 사이다 사이다 향이 나고. 그러긴 그렇지. 자, 일단 뭐 재활용을 해서 옷을 만든다, 뭐 환경을 생각해서 아주 좋기도 하겠는데,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실제로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2010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팀하고요, 국내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의 공통점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축구와 야구 종목부터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옷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럼 선수복에 답이 있는 건가요? 정답! 맞아요. 이들이 입은 선수복 속에 공통점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버려진 페트병을요 재활용해서 그들이 입는 선수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거 신선하네. 신선하네. 그렇죠. 생수병이나 음료수병 등의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해서요 재활용한 원료인 플레이크로 만들어진 재활용 원사가요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이라는 멋진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의 선수복에도 이게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그 국가대표 선수복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과학기술의 첨단 과학이 딱 밀집된 그런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페트병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게 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요. 본선 진출국들이 첨단 선수복에 소개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선수복의 장점과 그렇죠.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팀의 스폰서인 나이키가요. 슬림, 쾌적, 친환경 요것을 선수복의 대표 정의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복이 가진 새로운 특징을 소개했는데요. 이게 남아공의 날씨에 아주 적합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아공 날씨 하면은 워낙 습하고 덥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선수복이 이 남아공 날씨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덥고 습한 그곳에서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선수복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선수복보다요 15% 더 가벼웠다고 해요. 15. 그래서 선수복의 무게가 고작 130g 정도였습니다. 야, 엄청 가볍네. 가볍죠. 야, 뭐 날라댕기겠네. 저 그냥 걸친 것 같은 거. 안 입은 것 같은 거. 안 입은 거 같고 약간. 뭐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땀을 조금 흘릴 때는 면으로 된 옷이 좋아요. 그런데 땀을 아주 많이 흘릴 때는요, 이렇게 합성 섬유로 된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르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또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하는 기능까지도 개선을 시켜서 이 페트병 재활용 운동복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섬유 자체의 공기 투과율을 높여서요, 이전의 선수복보다 7% 이상 공기 흐름이 향상되겠어요. 그리고 또 축구 선수들은 공을 차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몸싸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복이 늘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에도 더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야, 이 제 기억에도 사실 이런 첨단 기능만큼이나 어떤 이슈가 됐던 것이 이게 친환경 선수복이었다. 한국 대표팀이 입은 선수복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페트병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국내 최대 폴리에스터 기업이 만들어낸요 페트병 재활용 원사인 에코에버는요 국가대표 선수복을 만든 섬유였는데요. 그 먼저 페트병들을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세척을 하죠.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분쇄를 해서 압축 분쇄를 해서 조그마한 칩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들을 모아서 녹입니다. 그래서 다 녹인 다음에 거기서 가느다란 에코에버라는 섬유 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플라스틱 실인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회사의 합작품으로 인해서 탄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SK 와이번스 그 선수복은 어떤 또 특징이 있나요? 네, SK 와이번스는요. 문학 경기장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모아서요. 선수단의 그린 선수복을 제작해 입어서 더욱 이슈가 됐었죠. 이 역시 많은 업체와 관계자들이 힘을 합혀서 페트병 재활용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나선 만큼 그 뜻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대표하는
페트병의 재활용,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첨단 과학이 더해지니까 정말 이 최고의 선수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버려지는 페트병도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성이 보태지면 정말 아주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탄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가정에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아, 근데 이제 왠지 재활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재활용. 그러니까 미적 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미적 기능이 일단 없을 것 같고 약간 이렇게 거리가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예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요. 조명 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네. 이 페트병 밑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부분은 이걸 둥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조명 그 기구를 넣어주면요. 전구를 넣으면 아주 훌륭한 스탠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이쁘겠네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갔을 때 그 페트병 뚜껑 있잖아요. 이거를 병에다가 이렇게 쫙 이쁜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요? 뉴욕. 안 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방금. 아니요. 진짜. 뉴욕. 그뿐만 아니라 색깔을 칠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크기가 다른 페트병 밑부분을 연결을 하면요, 아주 대형 샹들리에가 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윗부분 반 자른 다음에 네. 그 윗부분을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서 채 대신 사용하면 참 좋아요. 과일 씻을 때 이렇게 국수 같은 거 삶았을 때 물 네. 빠지는 채로 사용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예. 살림 잘하네. 네. 그리고 또 네. 재미있는 놀이감도 만들 수 있어요. 네. 페트병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요? 페트병이 가벼워서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갖고 떼목처럼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아이디어 야, 장난감으로. 재밌죠. 장난감으로요. 즐거운 장난감이죠. 아, 그래요? 예. 야, 수영장 같은 데서 약간 좀 없어 보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사람들이 남들은 튜브 갖고 노는데 배 모양을 이렇게 갖고 노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야 진짜 이게 플라스틱만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겠구나 라는 저 생각이 들고 이 플라스틱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주 되게 없다면서요. 갑자기 뭘 이렇게 예, 간단하게 상용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 우유 있죠. 우유요? 네. 우유의 그 카세인 성분을 떼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물도요. 네. 그 우유 한 컵이랑 네. 식초 네. 그리고 그 외에 가열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먼저 끓인 다음에 네. 거기에 식초를 넣고 그러면은 그 산성이 만나서 뭉길뭉길 약간 두부처럼 순두부처럼 되거든요. 네. 그것을 스타킹이나 망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물기를 쭉 뺀 다음에 개를 조물락조물락 하면 지점토처럼 되는데 그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딱딱한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복잡한데 나는 간단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도 어쨌든 쉬워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을 네. 그러면 이 우유를 활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으로 뭐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연필꽂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열쇠고리를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캐릭터 용품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고요. 그 딸기 우유로 만들면 분홍색 플라스틱 바나나 우유로 만들면 노란색 플라스틱 또 무슨 물감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우유에 담긴 단백질 성분만 빼내서 조물조물 자신만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맛이 있긴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먹을 수 있죠. 아, 먹을 수도 있고요. 먹어요? 그럼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신기하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이 플라스틱 관련된 뭐 연필꽂이 말씀하신 거, 필통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야, 좋아요. 진짜 뭐 나도 이렇게 신기한데 애들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유로 플라스틱을 만든다. 새로운 정보. 두유는 안 되나요? 에이, 뭡니까? 에이. 배짐이는 안 된다. 그 뭐야? 검은콩 두유는요. 그만. 아니 알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원료인 원유 자체가 고갈 위기에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소비자가 재활용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용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플라스틱의 오염을 막고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진이는 안 되나요, 진짜?